지프로입니다. 아이고, 다치고 나서 고스트체크 엔진을 오랜만에 시동을 걸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고 전에 받았던 노즐인데, 이 노즐이 스핀 FX 모어탱 노즐인데, 요게 따끈따끈한 신상품이에요. 근데 요게 나오자마자 제가 ESH 엔지니어링 이동혁 팀장님한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이 노즐을 바로 하나만 일단 급하게 제가 한번 돌려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최초로 들어온 노즐일 거예요. 이거 하나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때는 한번 처음 돌려보겠습니다. 예, 안 돌려봤기 때문에 한번 돌려볼게요. 예, 일단 100mm관, 100mm, 75mm, 50mm 이렇게 세 개, 세 군데에서 돌려볼게요. 예, 일단은 100mm, 요 끝에서 돌릴 겁니다. 왜냐면 이게 기스가 나기 때문에, 100mm, 75, 50mm, 요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봅시다. 예. 저도 안 돌려봤습니다, 지금.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사고 나는 바람에, 테스트 할 시간이 없었죠. 예, 그래서 한번 돌려볼게요. 예. 크기는, 크기를 좀 비교를 해볼까요? 크기? 어떤 노즐하고 좀 크기를 비교해볼까? 일단 우리 기존의 4분의 1 제가 쓰고 있던 체인 노즐하고 좀, 아니면 어떤 노즐하고 비교를 해야, 아, 저기랑 비교하면 딱 맞겠다. 예. 잠깐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영상이 끊겼는데 다시 찍자면, 자, 저 크기를 좀 뭔가 비교할 만한 노즐이,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체인 노즐하고 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리퍼, 요렇게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그래야 될 것 같죠? 예, 일단 갖고 있는 체인, 요게 이제 ENG 노즐인데, 이게 원래 체인 노즐이죠. 예, 네, 체인을 빼고 일단 요걸로 갔을 때, 비교를 해보면, 일단 크기를 보시면, 일단 리퍼랑 봤을 때 크기가 확연히 차이 나고, 기존에 이제 ENG 거 체인 노즐 이거하고 뭐 크기 비교 자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요건 더 그러나 뭐 USB 노즐은 뭐 더 비교도 안 되는 것 뿐더러, 차라리 일반 노즐로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일반 노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즐들하고 좀 비교를 해서, 일단은 제가 저 노즐을 왜 구매를 했느냐, 그거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다른 분들하고 용도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머스탱에서 ZH에서는 이 노즐을 주철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샤프트예요. 고압 샤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언어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체인 노즐이라고 하지만 이제 샤프트에 가깝다. 예, 역할이. 예, 주철관 전용으로 거의 만든 노즐인데, 저는 주철관보다는, 여러분들 참 이 노즐이 좋은 노즐이네. 이 코끼리 노즐? 노토스핀 노즐이 참 좋은 노즐인데, 저 역시도 고장나서 이제, 저도 이제 지쳤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도 이 노즐을 관리해서 쓰는 자체가 너무 지쳐서, 이 노즐도 주철관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 노즐을 지금 몇 개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노즐이 좀, 내구성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 노즐을 좀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노즐. 그거를 찾다가 봤는데, 요 노즐이 바로 나왔는데, 저는 이 대체용으로 쓰려고 이 노즐을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배관 전체를 스케일링 하는 용도로, 이 노즐을 제가 다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동안 제 로토스핀 노즐을 용도가, 배관 전체를 스케일링 할 때 쓰던 노즐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려고 갖고 왔는데, 자, 이제 호두깎기 노즐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크기를. 일단 이렇게 됐고, 아무튼 크기를 좀 비교해 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100mm, 75, 50mm. 근데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예, 한번 돌려보자고요. 저도 안 돌려봤으니까, 저도 궁금하고, 다치는 바람에 고압수색기를 돌릴
저기가 없었죠. 예. 아이고. 어쨌든 한번 돌려보자고요. 요들도 요 노즐도 제가 종종 쓰는 거예요. 대신에 요거는 직관에서밖에 못 써. 직관에서 직관만 타면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노즐은 고관을 잘 타야지. 고관을 훌륭하게 타는 노즐이 좋은 노즐이다. 예, 직관 노즐은 뭘 넣어도 됩니다. 뭐 씨, 뭐 대포를 넣든 뭐 뭘 넣든 직관은 뭐 씨 거기 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다 넣으면 돼요. 걸릴 일이 없거든. 근데 고관은 다르다. 그래서 일단 고관 때문에 저 크기를 되게 제가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관 잘 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일단은 제가 여기 배관을 좀 보호하려고 일부러 여기 회전 노즐은 안 여기가 체인 노즐은 제가 투명관에 원래 안 돌리려고 했어요. 갖고 일단 요 끝에 여기까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까지 안 갈 거예요. 그냥 기스 나면은 영 보기가 싫어. 그리고 요 배관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요 투명관이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깨지면 가격이 장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그 끝에서만 돌려볼게요. 끝에서만. 그리고 요거는 한번 제가 태워보도록 할게요. 100mm는 한번 태워보고, 100mm는 좀 태워보고. 저 100mm만 타면 돼. 75도 타면 더 좋겠죠. 75도 탈 것 같아. 예, 75도 잘 탈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그래도 일단 100mm 아래에다 넣을까요? 아래에다 넣게. 예, 한번 돌려볼게요. 예, 요게 일단 돌려볼게요. 조금. 아, 일단 여기 기스난 거에서 일단 1차 테스트. 여기 기존에 요게 원래 체인 노즐 전용으로 놓은 거라서 일단 여기다 먼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잘 보이진 않죠. 저렇게 기스가 나기 때문에 관이 기스가 나면 정말 보기 싫어요. 정말 그 일반 노즐 물살 나가는 걸 좀 이렇게 관찰하려고 좀 그런 용도로 보는 건데 이렇게 기스 나버리면 그걸 보지 못하니까 저렴하지도 않고 그래서 좀 제가 오랫동안 좀 보존하려고. 그래서 절대 여기 다른 분들 오셔도 제가 문구를 안 써놨는데 절대 혹시 저 없을 때 혹시라도 제 지프로가 제가 다 제작한 건데 여기에서 체인 노즐 돌리셨다 그분 앞으로 진짜 저한테 진짜 욕 바가지 먹을 하셔야 돼요. 절대 여기다가 체인 노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예. 저의 허락 없이는 절대 여기는 체인 노즐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십시오. 예. 일단 돌아가는 게 지금 얘가 같이 돌아. 예, 지금 자세히 한번 보면 지금 물량은 좀 안 돼. 일단 잡아줘야 돼. 이게 지금 보니까 체인이네. 예, 체인인데. 아,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예, 체인인데 지금 이 배관을 지금 돌아가는 게, 자, 여기다 작은 거 더 넣어볼까요? 일단. 아직 별로 안 와, 퇴근 하시죠. 예. 일단은 1차로 돌려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가볍다 보니까 네, 가벼워서 뭔가 이게 딱 떠야 되는데 딱 떠서 돌아가야 되는데 뜨진 않네. 예, 전 딱 가운데서 이게 잡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뭐랄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고 해야 되나? 이건 호스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호스가 좀 뭔가 하드한 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무통호수하고 좀 맞을 것 같고, 와이호수, 한번, 일단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떠서 돈다기 보다는, 배관이 같이 돈단 말이지? 예, 제가 원하는 그런 돌아가는 회전 그림은 아닌데, 일단 뭐 세척을 해봐야겠죠. 일단 고가만 잘 타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일단은 배관 전체를 다 돌긴 도네요. 그러니까 배관을 이렇게 타고 돈단 말이지. 한번 핸드폰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핸드폰으로 일단은 어떤 식으로 도는지 한번 봐야겠다. 핸드폰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다고.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있네. 보시면 자 보세요. 요렇게 돈단 말이지. 요렇게 배관을 타고 돈단 말이지. 이게 맞는 건지 헷갈리네. 이제 일단은 뭐 세척 효과를 좀 봐야겠고, 일단 요렇게 돈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떠서 이렇게 돌 일단 그러면 75mm도 넣어볼게요. 이게 오히려 큰, 그러니까 100mm도 어떻게 보면 배관이 작다는 얘긴데? 아닌데 왜 아닌가? 물 아니 막혀있나? 아니 아닌데? 이거 한쪽만 유독 물이 많이 나오고. 막혀서 그런가? 아닌데? 일단은 그렇지. 이게 뭐가, 물 잘 나오네. 나오고. 자, 그러면 일단은 100mm 곡간. 100mm 곡간 테스트. 일단 100mm 곡간. 일단 도는 거 그렇다 치고. 곡간 잘 타네요. 일단은 100mm 곡간 되게 잘 타나요? 일단 100mm 곡간은 되게 잘 타고, 75mm 한번 더 볼게요. 75mm. 50mm는 뭐 이거는 안 들어가는구나. 아, 참고로 50mm는 안 들어가네요. 50mm는 안 들어갑니다. 넣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75mm. 아, 저는 기스는 하면 안 되니까 좀만 눌러 볼게요. 75mm. 그러니까 요렇게 돈단 말이지. 이거 곡간 한번 넣어볼게요. 곡간 넣어볼게요. 과연 탔는지. 이게 중요하니까. 75mm도 곡간 타네요. 봐봐. 뭔가. 그러니까 제가 보면 호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호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배관 전체를 다 타나요. 어쨌든 뭐 세척만 잘 되면, 일단 75mm 곡간도 탄다. 75mm 곡간을 타네요. 일단 75mm 곡간도 들어간다라는 거. 뭐 여러 군데 몇 번 꺾어 봐야겠지만 일단 75mm 곡간도 타더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넣어볼까요?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넣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예, 중요하죠 이게. 예. 두 번은 힘들다. 어, 저 통과했어요. 예, 두 번까지 통과했고. 아, 들어갔네. 아, 들어갔는데 부하받아서 안 들어가는구나. 추진력이, 아, 들어간 거네.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갔는데 추진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끄고 들어가기 갈 정도의 추진력은 없어요. 예, 솔직히 추진력은, 어, 좀 각도 조절을 좀 해야, 이게 제발 회전체를 살리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직접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딱 처음에 돌렸을 때 이게 끌고 간다는 힘이 없어 노즐이. 예, 그러니까 딱 돌려보면 예, 뭐 회전체 노즐이 원래 그렇긴 한데 이게 힘이 없어요. 예, 추진력이 어, 생각보다는 안 나오고 지금 물량은 맞아요. 압력은 제대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어 일단은 1차적인 어 왜냐면 1차적인 총평을 좀 하겠습니다. 어 이 스핀 FX라는 어 노즐에 대한 어 1차 총평을 좀 해. 예, 지금 일단 이제 세척 효과는 그거는 이제 실제로 어 현장에서 어 일단은 그 제트엣지에서 올려놓은 주철관 세척할 때 세척 능력은 뭐 샤프트 돌리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물과 함께 돌리니까 어 세척은 더 잘 되겠죠. 일단 그리고 크기가 작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뜰 줄 알았어요. 뜰 줄 알았는데 안 뜬다라는 얘기는 안 뜨고 이게 이렇게 배관 이렇게 탄단 말이네. 이렇게 탄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떠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배관을 타고. 근데 확실히 제트엣지에서 올려놓은 영상을 봤을 때 시원한 소리는 나진 않았어요. 예,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 그리고 일단 추진력이 이 제가 각도가 이 회전체를 살리려고 각도가 좀 아쉽네요. 일단 추진력이 매우 약합니다. 예, 좀 진짜 많이 약해요. 어 그리고 일단 100mm 고가는 아까 타는 거 보여드렸고 일단 75mm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타는데 고가는 잘 타는데 어 추진력이 없다. 어 그러니까 얘기도 들어갔는데 여기까지는 들어갔는데 결론은 호수를 끌고 갈 힘이 없다 얘가. 아 이거를 추천을 드려야 될지 어떨지 하여튼 뭐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주철관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을 것 같고 근데 고관이 많은 곳은 아 저는 솔직히 로토스핀 노즐을 대체할 노즐로 들어왔는데 아니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무리수를 두긴 했는데 제가 예, 그래요. 이 노즐은 영상이나 그런 걸 봤을 때 그게 가늠이 잘 안 와요. 실제로 이렇게 돌려봐야 돼. 돌려봐야, 예, 돌려보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노즐은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개선점을 좀 많이 찾아야 될 노즐이긴 하네. 일단 추진력이 일단 1차적으로 좀 필요하고, 일단 아까 회전체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회전체가 아니에요. 예.
그게 좀 아쉽고. 일단 1차 총평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스핀 FX 노즐이라는 노즐인데 좀 아쉽네요. 예. 그래도 뭐 유용할 때 써먹는 날이 있고 오겠죠. 예. 일단은 제가 로토 스핀 노즐을 대체해서 쓰려고 했던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프로였습니다.